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3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커피를 이제 마시고 얘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호로호록 소리를 냈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실 때 호로호록 소리를 낸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고 먹으면은 굉장히 옆에 사람이 불쾌한다래요.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미국 아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평택의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택 미군 기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 여자와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서 한국 여자와 이제 애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나 이 한국말하는 게 발음이 정확해요. 한국 사람이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사람 뺨칠 정도로 그렇게 발음이 정확합니다. 한국말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이 전반적인 문화, 이 생활 습관 이런 것까지 아주 소상히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대다. 미국에서는 절대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거나 호로호록 소리 내면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 옆에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한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 소리를 내지 말고 커피를 마실 때도 호로호록 소리를 내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에티켓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호로호록 소리를 많이 냈단 말이죠. 그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잠깐만요. 가래가 또 올라와요. 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이 먹는 게다 가래가 되나 봐. 그래서 가래가 많이 올라와요. 이 젊었을 때는 나이가 뭐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늙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래가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집에서 녹화하는 내 얼굴을 보시오. 젊어 보이잖아요. 젊어 보입니다. 뭐 별로 늙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승열의 금수강산 그 녹화한 걸 보십시오. 그 초남이 성지에 가서 녹화한 것도 보세요. 이승열이가 얼마나 늙어 보입니까? 그래요. 집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잘 채수하고 가다듬고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니까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까? PPT. PPT라는 건 뭐냐면 파워포인트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PPT를 이용해서 화면에 이제 그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그전 국정원장이 누구죠? 박지원 씨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사퇴했잖아요. 뭐 행정부가 다른 사람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다른 사람 바뀌니까 할수 없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국정원장을 사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예전서부터 그 우파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하면은 좌파 중에 좌파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한다. 계속 이렇게 좌파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좌파 중에 좌파인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을 사퇴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 박지원 씨가 이런 이 속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말은 바로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을 사퇴할 때 바른 말을 하고 사퇴했다는 것이죠. 그럼 김정은이는 왜 비핵화를 하지 않는가? 핵은 만능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김정은이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 이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예전에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도 나왔던 그런 글귀입니다. 첫째, 가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 사담 후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이두 가지 일이, 이두 가지 사건이 전부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다피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이두 사람이 핵을 가지고 있었나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핵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만약 이두 사람이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과거의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굉장히 핵이 많았었다래요. 핵이 한 몇천 기 정도 됐었나 봐요. 그렇게 그 수많은 몇천 기 되는 핵을 다 소련에다 넘기고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때 소련한테 전부 핵을 몇천 개를 전부 넘기지 말고 일부라도 숨겨놨더라면 오늘날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역시 독립할 때그 수많은 핵무기를 다 소련에다 넘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이두 사람이 핵이 없어서 비참한 꼴을 당했고, 우크라이나도 핵이 없어서 러시아한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이두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은 국제 정세를 김정은이가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연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되는 경제 제재가 와가지고 북한 주민이 상당수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 핵은 말이죠.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은 김정은이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요인, 소수의 정부 요인만 김정은과 소수의 북한 정부 요인만 굶어 죽지 않으면은 절대 비핵화는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 핵은 만능의 복음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가다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이것이 핵은 만능의 복음이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걸 이 눈 뜨고 김정은이가 다 보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은 평소에 그 좌파라고 그 우파 사람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았었지만은 국정원장을 사퇴할 무렵에 입이 비뚤어졌어도 바른 말을 하고 사퇴를 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